브라질 나이스. 센트럴에 나가겠습니다. 센트럴 버스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돼요. 센트럴 같이 구경 같이 내려. 이렇게 버스에서 물건도 팔고 그래요. 맛있는 것도 있어. 김현장. 우리가 김현장 진짜 고추 맛이 나요. 좀 그렇다고 맵지는 않아. 짭짤하고 고소해. 맛있어. 요런 재미 버스 타고 가면 산 넘어가는 게 산. 센트럴에 왔습니다. 이렇게 막아놓는 이유가 카니발 때 그 퍼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렸습니다. 와, 너무 더워. 오늘 34도 같은데. 여기는 센트럴에 있는 제일 큰 공원이에요. 오른쪽에.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ELT라고 전철로 갈아타러 가고 있어요. 이거 타러 가고 있어요. 있어 이제 기다리면 돼요. 키우카드 마이 다 환승이 돼요. 이거 하나로. 참고하세요. 3회알이야 이거는. 1분 뒤에 쫓아간다고 나와있죠. 플라스틱인지 온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오고 있어. 이거 아부리 이렇게 눌러야 돼. 그래 여기. 이렇게 시티 티어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타고 한 시간 동안은 다른 걸로 갈아타도 환승 요금을 안 내요. 환승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사실 제일 붐비는 것 같아. 진짜 센트럴은 사람 너무 많아.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아무튼 무료 환승이야. 너무 편해요. We are going to Cinelândia. Exit on the right. 엄청 유명한 국립극장이랑 시의원이 여기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저쪽이 시의원이고 여기는 국립극장이에요. 광장이고 이렇게 광장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것도 많이 있고 이거 타고 쭉 가면은 산투스두몽 공항으로 가요. 공항까지 가는 거 너무 편리하게 잘 해놨어. 이런 거는 브라질 국기. 바닥이 이렇게 코파카바나 바닥. 왜요? 센트럴도 늦었어. 나 2시에 수업인데. 역시 건물 안은 시원해. 밖은 진짜 너무 더워. 오늘 34도인데 체감 온도는 거의 38도 40도 정도. 1908년 저런 것들도 역사가 엄청 오래된 것들을 저렇게 인테리어를 저렇게 해놨어. 건물 안에 저렇게 식물들도 심어놓고 너무 답답하지 않게. 아무튼 진짜 깔끔해.
나는 이제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닌데 히스토리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배 너무 고파. 저렴하게 맛있게 먹는 거. 샐러드랑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이제 그램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서 오늘 메뉴에 저녁 식사 소고기랑 베이종 밥이랑 샐러드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어. 싹 비웠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나 나오고 있어. 그걸로 이제 계산하면 돼요. 몇 그램 나왔는지 보고 10회알 12센트 나왔어요. 우리가 10회알이면 한 2800원. 아, 점심,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파시키냐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1.5회야. 저녁 되니까 좀 덜 덥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 더 시원하겠다. 우리가. 맛있어. 센트럴 나온 김에 코파카바나 가려고. 친구 일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구경하려고. 메트로 시넬란지아라고. 메트로 여자들만 파는 곳이에요.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만 이쪽에는 남자들이 타면 안 돼. 여자들만 타는 라인이에요. 여기서 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내리면 코파카바나예요. 여기도 코파카바나고. 지하철이 지하 동굴 같아요. 지하 터널.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메트로는 저기 코파카바나에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활기차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추억이 있는 바다, 정말. 추억이 있는 바다, 정말. 갈레용에서 2016번 타면 코파카바나까지 와요.
단번에 그죠?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것도 있고, 왼쪽에는 바닷가. 아, 맛있는 냄새나. 배고프다, 벌써. 최고, 최고. 여기서부터는 이파네마예요. 같은 바다에 달라. 해변이 달라. 바로 옆에 좀 도우면 이렇게 이파네마 해변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자전거로 계속 갈 수 있어. 이게 너무 좋아. 코파카바나보다는 좀 조용해요, 여기가. 이파네마가 센트럴에서 좀 멀고. 어쨌든 코파카바나가 3대 미항이니까 여기는 뭐 현지 좀 부자들이 좀 사는 동네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산해요, 여기는 조금. 레블론까지 왔어. 여기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진짜 조용해. 레가오. 이렇습니다. 아, 가야지 이제. 전철 타러 가야 돼. 너무 늦었어. 여기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센트럴에서 오늘 코파카바나 그리고 이파네마 레블론까지 같이 왔어요. 다음엔 어디 가지?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 이걸 이용해가지고 피우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1시간 타면 1시간 동안 무료예요, 이렇게. 그리고 15분 뒀다가 다시 1시간 또 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탈 수 있어요. 사실 카드만 있으면. 네, 이타우 뱅크예요. 너무 유용해. 이렇게 산책할 때 제일 좋아. 꿀팁. 버스 내려서 BRT 타러 왔거든요. 베할티야 여기서는. 근데 브라질 발음은 베헤이티. 네, 환승 무료로 돼요. 버스 타고 베헤이티는, BRT는 무료예요. 버스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아. 엄청 커요. 그 중간에 이렇게 노점상도 있어. 나 이거 사 먹었어. 개인적으로 좋아해, 이 과자. 짭짜름하고 맛있어.